그썸탈때 있잖아요. 남자랑 썸탈 때.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냥 밀당 같은 거를 잘 못하시는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상대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는 밀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근데 오히려 상대 남성이 나보다 조금 이렇게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밀당을 시전하는 거거든요. 주도권을 갖고 오려고. 근데 그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되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가 무슨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척을 하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여자들은요, 자기 입으로 인기가 많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줄이려고 합니다. 실제로 진짜 인기가 많은 여자들은 남자한테 고백받는 게 어떤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그런 여자들은 다 그냥 고백받는 게 일상이야. 일상이고 이래가지고 뭐 누가 나한테 고백을 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 그냥 숨 쉬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근데 꼭 애매한 여자들이 무슨 뭐 남자한테 꿀리기 싫어가지고 나 누구누구가 뭐 쫓아다녔었다, 언제 뭐 고백을 받았었다, 뭐 인스타로 어떤 DM을 받았었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남자 입장에서는 좀 정내기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정내기 많이 떨어지고 그냥 병신 같아요. 병신 같고. 그리고 밀당 얘기가 나와서 해드리고 싶은 말이 또 뭐냐면은 밀당을 할때 여자들이 좀 똑똑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들이댈 때 여자들이 밀당을 하겠다고 뭔가 되게 대면대면하게 대하고 다른 남자하고 약간 재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남자한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친절해야 돼. 밀당을 못하는 여자들은요, 남자한테 싸가지 없게 대하거든요? 되게 무뚝뚝하게 대하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남자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남자일 거야. 내가 처음부터 너무 친절하게 해주면 안될 거야. 라는 그런 이상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말 잘하는 밀당은 뭐냐면, 모든 남자한테 다 친절한데,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친절한 건지, 이거를 남자 입장에서 자꾸 혼동을 시켜야 돼. 어? 이 여자가 원래 이렇게 착한 여자인 건지, 나한테만 이러는 건지, 어? 그리고 약속 같은 거 파토를 낼 때도 항상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남자한테 자꾸 여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밀당을 못하는 여자들은 밀어내다가 여지없이 밀어내가지고 남자가 떠나버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남자들도 꽤 소심해요. 꽤나 소심한데 여자가 자꾸 내가 만나자고 하는데 자꾸 튕겨대고. 그러니까 튕기더라도 합당한 이유를 대야 돼. 합당한 이유를. 내가 오늘 약속이 안될것 같으면은 남자 입장에서도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약속을 좀 미루든지 하는 방향으로 남자의 마음을 이제 애간장을 녹여야 되는 건데, 아예 그냥 뭐 약속을 바로 취소해버리고 다음 약속을 잡지도 않고 막 이래버리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거지. 특히 잘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이렇게 해서 얘를 꼬셔야 되나 생각 같은 것도 들 거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남자한테 튕기려고 하다가 막 밀당을 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남자한테 싸가지 없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건 그냥 뻔히 보이는 문제인데 이성적으로 반해서 친절한 건지 아니면 원래 친절한 건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여자가 나를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를 상대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느끼기에 나를 이성적으로는 아직은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여자가. 그것만 남자한테 느껴져도 남자는 계속 쫓아다니거든요, 여자를.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여자들이 있다 이거야. 밀당을 한다고 남자한테 되게 싸가지 없게 대하고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게 느껴지게 만들어 여자들이. 그래놓고서 자기는 한번 튕겼을 뿐인데 남자가 다 떨어져 나간다고 같은 소리를 해요. 그게 남자가 느끼기에 이제 여자 입장에서 나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느낌은 남자한테 계속 줘야 된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느낌을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라. 본인보다 못 사는 줄 알고 은근히 무시 발언을 하는 동창 한 명이 있는데 한방 매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주부고 걔는 맞벌이를 하는데 걔네 부부 둘이서 버는 것보다 저희 남편이 더 버는데 외벌이라고 무조건 쪼들리며 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일을 물어보면 말하겠는데 묻지도 않네요. 유치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진지해요. 머리 좋으신 리서 오빠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라면은 그거 그냥 무시하고 약간 병신 구경한다는 느낌으로 오 대단하네 뭐 이런 식으로 껄껄 웃겠지만, 근데 지금 바른 솔루션이 이게 아니죠. 은근히 무시하는 동창 한 명이면은,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열을 내지 마세요. 열 내면 지는 겁니다. 항상 웃으면서. 그러니까 본인 남편이 더잘 번다고 했잖아요. 그럼 본인 남편 수입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된다고 쳐. 그리고 걔네 부부 둘이서 버는 게한 500이라고 쳐.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와, 너네는 진짜 뭐 맞벌이라서 안정적이라서 너무 좋겠다. 너네 그럼 한 2천 정도 벌거 아니야, 둘이 벌면은. 둘이 벌면 보통 그 정도 벌지?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지. 그걸 당연하게 깔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게 당연히 헷갈리면 지들이 알아서 먼저 현타가 오겠지. 그리고 이제 뭐 걔를 높여주는 식으로 무조건 말하는 게 좋잖아. 걔를 높여주는 식으로 말하고, 그리고 이제 걔네 수입에 있어서는 절대로 살수 없는 거를 지출을 해놓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 나 이번 달에 남편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와가지고 이번 달에 뭐뭐뭐를 했는데, 아, 그거 하고 나니까 진짜 생활비가 쪼들리더라. 걔네 둘은 합쳐도 도저히 할수 없는 거를 해놓고 나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아, 너네 맞벌이라서 너무 부럽다. 너네는 이런 거 언제 했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막 이게 매기겠다고 정색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너 대단하다라고 치켜 세워주면서 매기면 됩니다, 이건. 그건 멋진 사람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저 같으면 무시한다니까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왕 매기려면 제대로 매기라는 거죠. 27살 국어 공무원 3년 차입니다. 저는 직업도 월급도 그저 그렇고 금수저도 아니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이 평범하게 살았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연애 경험이나 성경험이 거짓말 없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귀어도 제가 진짜 관계 이런 것도 못하고 노잼이라서 금방 헤어졌고요. 안한게 아니고 못했다가 맞는 거겠죠? 저 이번 일요일에 30살 장사하는 남자랑 소개팅 나가요. 아, 여성분이셨구나. 나 여태까지 남잔 줄 알고 읽었네. 아무튼 저 이번 일요일에 30살 장사하는 남자랑 소개팅 나가요. 27살 먹고 연애 경험과 성 경험이 별로 없고 못하는 게 흠일까요? 물론 몸매 관리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얼굴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꾸미는 게잘 없긴 해요. 크크. 문제는 연애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 좀 떨리네요. 남자한테 리액션만 잘하면 되는 걸까요? 또성 경험을 제가 자신이 없고 못하는데 그냥 결혼하고 나서 해도 될까요? 또큰 식당 장사하시는 분이 저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 구급이랑 만나줄까요? 라는 굉장히 귀여운 고민이네요. 이거는 야, 이게 진짜 매스미디어에서 잘못된 성의식을 이제 이거는 흠이 아니라 1등 신부감이에요. 1등 신부감. 나는 뭐 저기 27살에 성경험 없어가지고 고민이라고 해가지고 난 당연히 남잔 줄 알고 읽었는데 여자였어. 여잔데 성경험도 없고 27살에 몸매 관리도 되고 있고 구급 공무원 3년 차야. 이거 그냥 1등 신분감 그 자체예요. 여기 이거 뭐 이런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남자를 만나면 남자들이 이 여자랑 결혼 생각부터 해. 이런 여자가 나오면은 큰 장사 하시는 분이 저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 구급이랑 만나줄까요? 라고 하시는데 큰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돈을 못 벌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이런 고민을 왜 하시나 모르겠네. 지금 1등 신부감의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신 거라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성님은 부모를 공경해줘라 라는 말이 몇 퍼센트 정도 맞는 말인 것 같나요?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하는 게 아니라 케바케라고 봅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정말 금전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어. 힘들게 하고 내가 살면서 진짜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았어. 저는 이거는 부모를 공경해라랑 아예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걸 떠나서 자기 자식 진짜 배안 부르게 먹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배부르게 먹이고 싶지.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한테 태어났다면 저는 그런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삶의 질을 떠나서 나를 진짜 사랑으로 키워주고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어떻게든 나한테 더 좋은 옷 입히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더 그렇게 해주고 싶어 했다면 내가 평생 부모님이랑 단칸방에서 살았든 뭐 반지하방에서 살았든지 그런 부모는 공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모라는 끼가 싸질러 놓기만 해가지고 뭐 애를 무슨 로또 복권 같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대로 애 인성교육도 안 시켜놓고 맨날 허구한 날 기사대기 때리기나 하고 그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하면서 키워놓은 주제에 자식한테 뭔가를 바라는 끼들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리섭님, 어떤 영상에서는 30살을 넘어서까지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영상에서는 돈이 없어도 결혼해서 돈을 합쳐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알콩달콩 잘 사는 부부가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뭐가 맞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말의 요지를 못 받아들인 거죠? 말의 뉘앙스 차이를 받아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른이 넘어서까지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에서 제가 예시로 드린 게 뭐냐면, 서른이 넘었는데 뭔가 여자랑 밥 먹는 거에 있어서, 여자가 맨날 오마카세를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뭐 남산 돈가스 이런 거 정도 먹는데 그 데이트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된다면 연애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영상에서는 돈이 없어도 결혼을 해서 돈을 합쳐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알콩달콩 잘 사는 부부가 있다고 한 거는, 그러니까 평범한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면은 뭐 기본적으로 다 전세 자금 있어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막 아파트 들어가야 되고 이 부담을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까지 풍족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한 겁니다, 저는. 근데 이 전에 영상에서 했던 서른 살 넘어서까지 가난하다면 연애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거는 가난하면 정말 안 된다고 한 거고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리섭님 20대일 때 데이트하실 때 터치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제가 엄청 많이 얘기했었는데 저는 20대 때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데이트 통장 썼었고요. 사업하고 나서는 내가 일을 결국엔 더 열심히 하면은 더 버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동기부여 삼아서 제가 다 냈습니다. 근데 막 이게 여자가 굳이 막 밥 먹고 나면은 자기가 뭐 커피를 사겠다느니 아니면은 자기가 이번에는 꼭 사겠다느니 하는 경우에는 또 여자가 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여자가 별 말 없으면은 다 샀던 것 같아요. 다 샀던 것 같아요가 아니라 그냥 내가 다 샀죠 기본적으로. 그거 갖다가 뭐 자격지심 느낀 그것도 없었고 이 여자는 돈 안 쓰는 거 보니까 나를 안 좋아하나? 난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왜냐면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면은 9살 10살 이렇게 나면은 남자가 되는 게 거의 당연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29살에 20살 여자애랑 만난 적이 있는데 걔한테 어떻게 돈을 내라 그래. 29살이 미친 거 아니야? 아 그럼 당연히 내가 다 내야지. 걔한테 어떻게 돈을 내라 그래.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당연히 그냥 여자가 낸다 어쩐다 해봤자 그냥 뭐 말도 안 돼.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 막 여자가 돈을 안 내니까 무기념녀다 이게 라고 보고요. 그런 경우에 내가 막 9살 연하, 10살 연하, 띠동갑이라고 사귀는데 저기는 여자한테 한 번도 뭐 얻어보고 본 적도 없고 뭐 남자가 뭐 다 내네 10대 0 부담 안 해 저 진퐁퐁남 저는 이게 더 병신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집들이 초대받아서 선물 20만원짜리 사다 줬는데 다음날 음식값 10만원 청구 받았는데 안 주긴 치사하고 엄청 화가 나는데 제가 비정상인가요? 비정상 아니고 그 친구가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 친구는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거르는 편입니다. 그냥 뇌의 알고리즘 자체가 좀 이상해져 있는 사람을 굳이 곁에 둘 필요 없어요. 내 상식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저는 그냥 위험 요소 그 자체라고 생각해가지고 리섭님만의 자연스럽게 손절하는 법 있나요? 보통 카톡 한 3번 씹으면 자연스럽게 끊기던데요.